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유니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각국은 한국의 역사적 상처를 잘 이해해왔고 한국과 북한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서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동아시아 공동평화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자 요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이 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아세안 국가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보다 균형 있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 포럼에 참석한 육일재 통일부장관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필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장기적 안목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2014 한반도 국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통일은 미국 등 국제 사회가 지지하고 협력할 때 현실이 될수 있고 이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과 고립 대신 대화와 협력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북한 당국이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가져올 성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뉴욕, 워싱턴 DC, LA 등 오는 14일까지 미국 전역을 방문해 상하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통일 준비 방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정정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1989년 이후 정부에서 계승하고 있다며 내년에 공포할 통일원장에 대한 성격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 부위원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방안을 포함해 통일원장을 만드는 것이 일관된 통일정책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9년 9월 제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 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한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계승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통준희는 10월 통일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통일헌장을 광복 70주년인 내년에 공포하겠다고 발표하고 3차 전체 회의에서 연내 이를 위한 시안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노동임금과 관련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죠. 이에 정부가 지난 10일 북측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그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서 이는 그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우리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임금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이러한 합의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정된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5% 이내에서 인상하는 규정 등을 삭제해 북한중앙특구개발총국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 시도가 발전적 정상화 합의를 위반한 조치이자 북한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 법에도 접촉되는 것임은 물론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공단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합의한대로 공동위, 분과위 등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임금 제도를 협의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공동위 분과위 개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이야기할 때 트라우마라는 용어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트라우마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바로 분단인데요.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문제가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내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통일 인문학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저와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존 통일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단된 조국에서 체제나 영토의 통합이전에 진정한 사람의 통합이 우선해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인문학적인 통일 담론을 하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린 2014 통일 인문학 세계 포럼에 한중일 세 나라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포럼을 듣기 위해 많은 학자와 시민들이 조선 대학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 통일 인문학 세계 포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뭐그 기대도 컸던 것이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의 통일 인문학 연구단, 일본의 조선대학교 또 리츠메이칸 대학교 특히 이번 대회에는 그 중국 연변의 연변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했다라는 게큰 의미가 있고 뭐 한중일 학자들이 참여한 것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또 한국인과 해외 동포들의 입장 또 변용된 것또 개성된 것을 논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민 통일 인문학 연구단장은 사람 통합에 대한 연구는 소외되었거나 적었다며 통일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되며 현실적으로도 사람의 통합이 될때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에 관한 노하우가 이젠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통일부가 콜롬비아 국민재통합청과 국민통합 관련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50년간 내전을 치룬 콜롬비아는 무장해제시킨 반군 4만 6천 명 정도를 재통합시키는 프로그램에 우리의 탈북민 정착 지원 노하우를 참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mou로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탈북민 정착 지원 노하우를 해외에 소개하고 전수함은 물론 우리의 통일 준비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8일 독립운동가 한남수 산성임시정부준비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총 260명을 6.25 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635명이 6.25 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제15차 회의에서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간이 2015년 12월 12일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납북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에서 내년 12월 12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및 제외 공간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Bye. <laughs>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과 북,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전역에 퍼져 있는 동포를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부터 통일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을 향한 첫 걸음. 바로 서로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유니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